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자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한테는 소중한 동생 한 놈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도 졸업을 하였고, 지금은 남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딱히 걱정 없이 살듯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똑똑한 놈이 올해 초부터 갑자기 주식에 미쳐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식에 꼬라박으면서 주식 투자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주식을 공부한답시고 미친 듯이 열공하긴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주식책은 다 섭렵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지금은 5,000이 넘어가는데 거의 절반은 잃은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계속 돈을 더 넣겠답니다. 이제 말도 안 통해요. 처음엔 동생의 불행이 약간의 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그만하라 하면 온갖 주식 용어를 나불대는데 도저히 말로는 못 이깁니다. 앞으로 5,000을 더 넣겠다는데 제발 이놈 말릴 만한 조언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하다 보면 이분의 이제 뭐 사연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뭐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죠.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흔히 말하는 뭐 고집을 부린다거나 또는 주위에서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거를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해라 해라 해서 그걸 말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 하라 해서 안 하는 걸 하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주위에서 말을 들을 거였으면 주위 말을 들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특히 이제 주식 분야에서는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도박과 같은 겁니다. 하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시드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금이라는 거죠. 투자금이 다 끊어지고 돈을 더 이상 끌어당길 수가 없으면 주식을 안 하게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무서운 도박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도박에 대한 상담과 이러한 치료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동생분의 인생을 좀 잠깐 살펴보자 그런다면 서울대를 나오셨을 정도면 공부도 학창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대를 간다 그래서 또 모든 학생들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 안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낙오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가장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 너 반에서 몇 등 했어? 라는 거래요. 왜냐하면 전국에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만 서울대를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바보스러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반에서 고등학생 때는 1등, 2등을 하고 있다가 정말 전국에서 이런 1등, 2등만을 한 모아놓은 학교에 그 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당연히 석차가 나오겠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순위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내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내 학교에서는 짱 먹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까지 입학을 왔는데 와 얘네들 사이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서 도중에 서울대를 그만둔다거나 또는 진로를 확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동생분께서는 그런 서울대 안에서도 빡시게 해가지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정말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식에 손을 대면서 지금 삶이 좀 리스크가 생겼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이성이 마비기가 시작되게 되면 마비가 연달아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생의 쓴맛은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라는 부분도 그렇고 실패와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일화에서 봤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면접관인데 면접을 이제 보러 온 친구들 중에 이력서를 쫙 보는데 100번 떨어진 면접자가 있었고 한번 이제 막 들어오는 면접자가 있었대요. 근데 100번 떨어진 애의 면접자의 실력과 스펙은 별로 안 좋았대. 근데 한번 이제 막 지원한 친구는 스펙도 좋고 능력도 굉장히 좋았대. 상식적으로 보면 누굴 뽑아야 돼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첫 번째 보는 면접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면접관이 이 친구를 뽑지 않고 반대쪽을 뽑았대. 그래서 면접관한테 물어봤대. 아니 면접관님 실력으로 보나 100번 떨어진 친구는 100번 떨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저 친구를 최종 입사에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했던 얘기가 얘는 100번을 떨어져 봤기 때문에 100번의 실패를 겪어본 친구래. 그래서 한 번의 성공만 보게
된다 그런다면 이 100번의 실패와 실패를 겪었던 노하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00번 떨어졌으면 자기가 100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라고 있죠. 자, 손흥민은 천재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보면 축구에 대한 천재로 느껴지겠죠. 이강인 선수 뭐 천재라고 느껴지겠죠. 허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성장통들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들도 그러한 실패를 반복을 하고 능력과 자기의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어냈기 때문에 성공이란 걸 겪게 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결론만 놓고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느끼는 건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없고 가둬두거나 묶어놓거나 컴퓨터를 없애버리거나 억압적인 수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결국은 다 선택을 하고 해야 돼요. 동생분한테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 선택이라는 건데 특별한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동생분도 뭐 주식하면서 지금 벌써 1,000만 원 갖고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투자금이 벌써 5배 증가를 해서 5,000이 늘어났죠. 이거 까먹으면 다음에는 대출이에요. 신용대출. 이거 신용대출 까먹으면 이제 빌리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게 되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져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동생? 본인이 져야 되는 거겠죠. 아직도 동생 머릿속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냐면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내 투자금이 작아서 나는 돈을 못 버는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100만 원 갖고 200만 원을 못 만들면 1억 가지고 2억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튜버를 보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벌 거를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잃어버릴 거를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공부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잃기 위한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잃어버리느냐, 근데 내가 쟤보다 절 덥게 이러냐,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아 1,000만 원 벌 거 난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 이게 머릿속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기본 사상부터가 베이스가 잘못됐던 거라고요. 그거는 투자 경력 10년 20년 정말 오래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생각하는 단계이지 지금 당장 주식에 헤매거나 주식을 막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벌려고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1,000만 원 잃을 거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해서 좀 덜 실수를 할까, 좀 더 후회를 덜 할까 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정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막 이제 시작하셔서 시드가 없어서 주식을 나는 못해, 시드만 많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져올 거야 라고 오류를 범하시는 우리 주식 투자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죽어야지 끝나요. 정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가 되면 죽어야지 끝나는데 이왕이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동생분을 한번 앉혀놓고 제 영상을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돈과 관련된 거고 결국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돈이 돈같이 안 보이고 사이버머니로 보인다니까요. 아니면 언제 한번 만약에 투자금이 동생분이 이렇게 있으시면 동생한테 가서 그 투자금 한번 다 찾아보라고 하세요. 현금으로 은행 가서 계좌에 찍혀있는 5천만 원이 막상 내 눈앞에 현찰로 5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이버머니와 그 돈을 실질적으로 내 앞에 찾아놔서 현금이 5천이 쌓여있는 거 보면 얼마나 큰 돈의 무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매매를 할 때 좀 더 이성의 끈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현명한 매매를 하기 위해 투자금을 줄인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동생한테 너 얼마 갖고 하냐 요즘?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해. 그러면 야 그 5천만 원 현찰로 한번 찾아갖고 네 눈으로 한번 봐봐 라고 하면 동생이 당연히 안 듣겠죠. 안 들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형분께서도 5천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눈앞에 한번 보여줘봐. 아니면은 진짜 현금 따발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그 장난감 돈 있어요. 장난감 돈.
파이 쿠폰 찍혀져 있고 막 장난감 돈 그거 5천만 원치 한번 해갖고 한번 보여줘봐요. 야 네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이야. 너 이거 갖고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야. 어제 얼마 까먹었다고 200만 원 까먹었다고? 200만 원 이만큼 까먹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 200만 원 벌려고 이거 시작한 거지 5천만 원. 그러면 너는 어제 잃어버린 거 그다음에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거 400만 원을 더 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게끔 해주시면 동생분이 아마 그나마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식 투자 막 하시는 분들 정말 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생각을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또는 10만 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세요. 그게 어느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